매일 밤을 잊은 듯한 포장마차 거리가 종로 3가에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까지 즐겨찾는 명소라고 하는데요. 속내는 무허가 영업과 단속, 또 상인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갈등 속 해결책을 찾는 노력의 현장에 양진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해가 완전히 떨어지자 종로 3가 익선동 골목거리의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인도는 가판대와 테이블로 꽉 메워졌고 이미 빈자리는 찾기 힘듭니다. 하지만 매일 밤 몰리는 인파와 시끌벅적한 분위기 속 입점 상인들과 포장마차 업주들 간의 갈등이 수년째 반복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행정의 불규칙한 단속과 자리 경쟁, 위생, 안전 문제 등이 매년 불거지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책을 찾을 구심점이 없는 상황. 이들이 결국 문제 해결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서로 뭐 좀 기강된 목소리를 내고 싸우고 뭐 이렇게 다툼도 벌어지고 이런 일을 주민들이 좀 모여서 서로 얼굴도 좀 알고 이웃사촌끼리 서로 공감대를 좀 형성해보자고. 가장 먼저 나온 이야기는 역시 공평하지 않은 단속입니다. 무허가 포장마차에 대한 행정의 단속은 전혀 없지만 상인들이 인도에 펼친 가판대는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니어커 포차들 불법의 무허가인데 저들은 묵인해주고 저희 상인들만 단속이 돼야 되느냐라는 게 일상적으로 매일같이 반복되는 현실입니다. 이런 부당함을 행정관청에서 합당하게. 포장마차 상인들의 입장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일찌감치 터를 잡은 포장마차를 불법이라는 이유로 밀어낸다면 현재 거리 상권을 일궈낸 공로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장 오세훈께서 수도 놔주고 전기 놔주고 마차 3m, 4m 줄여놓고 장사하고 테이블 4개 깔면은 단속은 안 하겠다. 약속을 하고 다 이면 도로로 들어있는 겁니다. 이 포장마차. 행정이 상권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는 이구동성으로 터져나왔습니다. 서울 대표 상권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행정이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주지라 이겁니다. 도로 제명이 되겠다 이겁니다. 많이도 필요 없어요. 한 집당 두세 개만. 그것도 봄 가을로만 해도 장사 잘 됩니다. 워낙 잘 됩니다. 왜? 야장을 해야만이 손님들 들어옵니다.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의견이 오가며 한때 분위기가 험악해지기도 했지만 결국 상생을 위한 여러 방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각 업체들 간의 야장 테이블 수 제한, 화장실 청결 유지, 도로 안전 확보는 물론 행정의 도움이 필요한 차 없는 거리 조성에 대한 요청이 상인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저녁 8시에서 새벽 4시까지만이라도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해 주시면 어떻게 하냐는 의견을 그 서장님께 보고를 드렸답니다. 그래서 서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구청장님과 또 같이 상의해 보겠다고 답을 받았습니다. 상인들의 노력에 구의회도 호응했습니다. 이들의 의견을 모아 조례 제정, 의견 전달 등을 통해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상인들은 2차, 3차 모임을 통해 입장 차이를 좁혀가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양진호입니다.